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 자,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이쪽에 있는 양압기, 공기 압축기에서 공기를 압축해서 이 호스를 통해서 이 코로 풀어놓고 있죠.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도 코 안으로 쫙 들어가면서 이 막힌 기도를 열어줍니다. 상당한 압력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들어올 때는 쑥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뭔가 좀 답답합니다. 이 들어오는 공기를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들어올 때는 하는데 내쉴 땐 이거는 일부러 입을 한번 막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답답해서 자꾸 입으로 뱉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첫 번째, 공기가 계속 입으로 나오다 보니까 입이 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입이 상당히 건조해서 힘들죠. 그리고 입이 다 이제 건조해지면 입을 꾹 담으려고 하죠. 그러면은 이 들어오는 압력이 세기 때문에 숨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순간에 벗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게 바로 이거죠. 또 하나는 이 기계에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호흡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을 하고 또 여기는 가습기가 있잖아요. 가습된 상태, 즉 이 관 안에는 상당히 습도가 높은 채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하루 사용하고 나면 이걸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습기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더 문제는 이 호스에 곰팡이가 끼기도 하고 이 온갖 세균들이 이 안에서 서식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양압기를 왜 써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양압기를 쓰는 이유는 이 코로 숨이 들어가서 목구멍을 통해서 이 폐로 가는데 이 부분, 이 목구멍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공기 압으로 여기를 부풀려줘서 풍선처럼 부풀려 놓고 그 상태로 호흡을 하게 만드는 게 양압기 원리인데 이 기도가 막히는 원인이 봤더니 이 자면서 턱이 뒤로 떨어진다는 거죠. 입을 다물어도 떨어지고 열으면 더 떨어지죠. 턱이 떨어지고 이 안에 혀가 떨어져서 목구멍을 눌러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건데 그런저런 이유 다 필요 없이 그냥 강제로 공기를 불어넣는 것은 너무 강제 진압 아닌가요? 이거는 인공호흡. 내가 숨 쉬는 기능이 약해서 또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숨을 잘 못 쉬어서 하는 인공호흡기를 쓸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사실 코골이나 무흡증 환자 중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잘 따져서 정말 양압기가 필요한 경우 아니면 양압기를 쓴다는 게 불편함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험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감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서 많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면 중에 숨이 막힌 문제 때문에 양압기를 처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양압기만이 답은 아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과연 내가 양압기를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먼저 해보시고 굳이 나는 양압기를 평생 쓸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되신다면 양압기 이외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양압기, 구강장치, 그리고 큰 수술, 이 세 가지가 실질적인 효과가 입증된 것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